저희는 스파이너캐츠 타샤 또래미 부장 안녕. 자, 오늘은 도레미를 위한 기획이에요. 도레미가 강남에서 10년 정도 일했죠? 그렇죠. 저는 집 사무실밖에 몰라요. 한국에 놀러온 관광객보다 더 모를 거야. 경복궁 가봤어요? 아니요. 남산. 남산 가본 적 없어. 육산빌딩. 육산빌딩 가본 적 없어. 이거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촌놈이야, 촌놈. 도레미님 혹시 네.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가 어디예요? 남산? 아, 데이트할 때 한 번쯤은 다 가봤다고 하잖아요. 아, 헐. 내가 옛날에 남산에서 데이트 많이 했지. 남산 좋아요? 남산 가가지고 너 밤에 그 야경 있잖아. 거기 가서 자물쇠도 좀 잠그고. 자물쇠? 어, 몰래 뽀뽀도 좀 하고 그런 거야. 아, 어린애도 몰라. 자물쇠를 잠그고 뽀뽀를 해요? 이상한 플레이인데? 뭐지? 남산 가면 빙글빙글 돌면서 돈까스 쓸고 애초에 뽀뽀도 좀 하고. 무슨 플레이지? 이게 일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남산에는 그러면은 돈까스집이랑 치킨집밖에 없어요? 치킨도 없어. 돈까스집밖에 없어. 돈까스집 감자탕. 감자탕? 어렸을 때 엄마랑 이렇게 큰 솥을 가져가면은 거기다가 아줌마가 가득 담아주셨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네. 되게 유명한 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맛집이었군요. 뭐 아무튼 남산으로 그럼 가는 걸로? 좋아요. 남산. 어 저기 보인다. 그거죠. 이게 남산에 올라갔을 때 공기 좋은 날은 되게 예뻐. 근데 도레미님이 진짜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 이상을 보여줄 거예요. 남산은. 우리는 남산을 가야 되는데 남산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아 남산 밑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남산 밑이야. 여기가 남산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어두운 길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미래가 미래가군. 어? 드디어 빛이 보여요. 우리 유튜브도 이랬으면 좋겠다. 어 기다리면 이렇게 찬란한 빛이. 구독자 10만! 20만! 연출비를 내게 됩니다. 연병. 여기가 아, 남산입니까? 오 아. 남산이다. 오. 야 근데 막히는데? 오 망했다. 차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가보자. 안 되면 망했다.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줄이 여기까지 쓴 거야. 무슨 일이야? 혜민아 네? 저기 보이지? 잘 봐 잘 봐. 많이 봐. 감자탕 사줄게 가자. 뭐? 여지껏 최고로 아니요, 가까이 보이니까 온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산타워에. 됐어요 다 봤다. 안녕 남산. 어 다 봤네. 어 즐거웠어요. 아 실컷 봤다. 혜민아 많이 봐. 어 나. 도미나 누가? 와우. 그래, 난 남산 보여줄까? 뭐하는 사람이야? 어이가 없네, 개새끼. 도레미의 남산 투어는 망했다. 뭐가 망해? 잘 봤잖아. 어, 잘 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볼 거 다 봤어. 그 남산에 자물쇠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 보진 못했지만. 돌아가는 식당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다 봤어. 거기다 이제 남산 명물 감자탕을 먹게 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네. 뭐야 이름 뭐야? 이름 뭐였어? 일무원집이었어. 일미집. 한 코스는 한자탕집입니다. 한자탕입니다. 여기다. 맞아요. 이거 여기야 여기야. 일미집. 일미집. 포장? 포장해야지 뭐. 여기야? 어. 근데 깜짝 놀란 게 여기 가격이 좀 놀랐어. 대짜가 25,000원, 중짜가 20,000원. 아니 요즘에 아. 이런 가격이 있나? 대짜면 4인분 돼요? 3인분. 됐죠? 네, 대안 하고 가. 되게 구수하게 나가줬는데? 봐봐. 뭐야? 그냥.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그게 뭐야? 그냥 봉투야, 이거. 괜찮을까? 네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네, 남산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건 감자탕 뿐이네. 남산에 가서 봤으면 된 거야. 나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식당에서 뭐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 동네 그 돈가스 있잖아. 우리는 원래부터 감자탕을 먹으러 간 거일지도 몰라요. 한번 볼까요? 비주얼이! 난 무슨 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양 엄청 많음. 30년 전통의 묵은. 하샤님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보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어 뭐야 구수한 냄새 나는데? 자 가서 물 가져오세요. 나는 질척질척한 그 국물이 좋은데? 아니, 질척질척한 거는 네 개인 취향이고. 숨을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방송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촉수물 나무위키 이런 데 쓴다고. 어 레알 크크. 고기도 엄청 심해. 한번 보여주세요. 한 비주얼이 요 정도? 어렸을 때 딱 이 코스였어요. 남산으로 가 먹고 놀다가 그리고선 내려오면서 감자탕을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끓여 먹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 가족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가족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감자탕이야.
저도 어렸을 때 늘 먹던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도르미니네 집은 뭐 먹었어요? 피자헛. 뭐 이러고 다녀요. 어렸을 때 먹던 거 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비가 오면은 닭도리탕을 끓여줬어. 그래서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 아, 그렇게 이제 비 오는 날은 좋은 날 이렇게 인식이 된 거구나. 파블로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마음에 추억은. 사과하는 언니.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래서 언제 이거요? 우와! 감자탕 같은 비주얼이 돼가고 있어. 우와. 냄새도 좋아. 엄마 보고 있어? 엄마가 먹었던 추억의 감자탕을 지금 내가 먹고 아니, 있어. 왜 이걸 쳐다보면서 엄마 이래? 아니. 추억하냐? 이거 먹으면 어렸을 때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요. 추억이? 아, 추억이 생각날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팔팔 끓이죠? 이게 완전히 보글보글한데? 오, 이게 맛있겠다. 완전히... 감자탕의 비주얼? 이거지. 와, 드디어. 와, 빛나는 거 봐. 괜찮죠? 냄새만으로는 이미 너무 맛있는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뒷자리를 세워올게. 난 가만히 앉아있을게. 숟가락 좀 주고 가봐, 숟가락 좀. 안 돼, 같이 먹어. 아니, 맛만 보게.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표정 별론데? 이거 존나 심하네. MSG만. 뭐야, 30년 전통 맛집이라니. 오, 조금 먹어봤거든? 맛있어? 30년의 내공이 느껴지는데? 진짜? 저는 밥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농담이야. 괜찮아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돌아온다, 어릴 적의 기억? 기억이 나나요? 기억? 어렸을 때의 기억? 라면밥이다! 저는 언니가 이 MSG의 맛. 나야말로 히오스다. 도레미 좀 먹어보세요. 저는 고기 먹을래요. 고기. 어때요? MSG 맛. 아무리 봐도 라면 맛인데요. 아, 내 어릴 적 추억은 MSG였구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조금씩 새록새록 나는데요. 근데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국물이지. 먹다 보니까 맛있다. 난 맛없는 거 절대 맛있다고 안 하거든. 여기에 강점은 그거예요, 신배님. 25,000원. 강점이냐? 진짜. 아, 이거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알타리가 같아요. 와,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좋아. 무거지가 없는 게 아쉽다. 김치랑 먹으니까 한층 더 맛있어. 응.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진짜 짱이다. 되게 많은데? 그때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이 정도 되는 큰 솥을 가져갔어요. 가게로. 감자를 여기다 포장해줬어, 우리는. 그럼 되게 편하고 좋네요. 비닐봉다기보단 나았겠다. 1인집? 이었나? 여기 가실 분이 계시다면 비닐봉다리에 받고 싶지 않으면 솥을 꼭 준비해 가세요. 아, 또구야. 아, 또구. 잘 먹었다. 이거 다 먹었어요, 신배님? 아니. 끝나는 멘트인 줄 알았네. 감질탕이 괜히 괘씸하네. 혼내줘야, 먹어서 혼내줘야지. 아, 나 너무 배부르다. 가격, 양, 그리고 맛 생각해보면은 꽤 괜찮은 집이다. 여러 가지 다 따지고 보면은 상타. 여기에 우거지만 들어갔으면은 완전 십상타집. 맞아. 야채가 없어.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네. 무난하게 맛있는 감자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중요한 건 어쨌든 타샤님의 어린 시절의 추억. 제가 점수를 먹인다면요, 10점 만점에 3점. 진심으로. 도로 뱉어! 너무 인스턴트 맛이 뱉어! 강하고 고드러워. 다 먹어놓고선! 너무 부드러워.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부르륵하고 다 부서지니까 들 수가 없어요. 부르륵. 우러나오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국물이, 뼈, 감자, 끝. 라면 먹는 느낌. 저는 10점 만점에 3점. 10점 만점에 3점? 네. 그럼 도련님 몇 점인가요? 그래도 신배님보다는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5점! 가장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거지예요. 맞아. 근데 그게 없다는 거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좀 많이 깎였어. 이게 먹었는데 지금 점수를 3점! 5점! 이렇게 주면 어떡해. 내가 10점 주겠어. 10점 만점에 10점! 와! 네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네. 그건 아니야. 알았어. 그냥 정직하게 가격 생각해서 1점. 평균 점수 5점이네. 10점 만점 5점. 나 어렸을 때 수업이 50점짜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며. 감자탕이 이 정도 맛있는 감자탕집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 그렇대요. 맛있대요. 회사님의 어린 시절 추억. 남산 아래 일미집 감자탕. 아무튼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도 꽤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